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거라 합니다. 제 앞에 꽃구닥이 보이시죠? 꽃구닥이 무엇을 먹고 있냐 하면 저희 아버지 들깨잎을 먹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꽃구닥이 들깨잎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득껏잎을 이렇게 자주 주신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제가 꽃구닥이 들깨잎을 먹고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죠. 저희 아버지 들깨 농사 오늘 한번 어떻게 이렇게 들깨 농사를 잘 하시는지 60년 이상 들깨 농사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정한 목소리 듣고 한번 같이 행복한 발걸음 우리 강산 꽃님들 만들어 가요. 아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들깨 모종을 여기다가 전부 씨앗으로 뿌려서 모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굵은 놈, 약 20cm, 15cm부터 20cm 된 놈, 그 놈만 뽑아다가 여기다가 80cm 간격으로 전부 심었어요. 80c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이식한지 10일 이내에 일주일 정도 돼서 복합비료를 수제로 수둑수둑 하나씩 약 15cm, 10cm부터 15cm 내로 이렇게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들깨가 제대로 크네요. 들깨는 아무리 거리를 좁혀서 심지 말고, 최하 못 심어도 50cm 이상, 1m까지 해서 심어야만이 들깨 양한 나무를 심어서 10나무 수확, 와. 20나무 수확, 이렇게 된답니다. 이 가지에서 열고, 가지에서 열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수확을 하고, 들깨 와. 모종을 100개 심으면은, 10나무를 심어봐야 지금 우리의 한 나무가 못 되고, 15나무를 100개 심어봐야 우리의 한 나무 수확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게 땅을 아까이 생각하지 말고 띄엄띄엄 심어서 지금 말하면은 80cm 이상 1m가 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들깨 모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확이 가을에 남들 예, 한마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마니 수확을 했다 하면은 이것은 10평을 해가지고도 한 가마니 수확을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하여간 들깨는 넓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들깨 모종인 우리 아버지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들깨 모종입니다. 들깨 모종을, 이쪽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면, 들깨 모종을 처음부터 우랑 모종, 15cm, 20cm 이상의 모종을, 여기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신 거는 식재 간격이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딸인가 봐요. 항상 식재 간격, 식재 간격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역시나 식재 간격에 따라서, 한 나무 심어서 열 나무의 목을 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가깝게 심는 게 아니라, 한 나무가 열 나무의 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저희 아버지 또 노하우가 어디서 나오셨냐 하면, 지금 들깨 모종이 이렇게 커요. 정말로 크죠? 근데 보시면, 10가지, 15가지 벌써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한뺨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복합비료를 한 수저를 가득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깨 모종 심으실 때 식재 간격 80cm, 1m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저희 아버지 말이 최소 50cm는 두셔야만이 열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한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 보시면 저희 아버지 들깨잎 보실까요, 이거?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있죠? 또 여기 있죠? 또 여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5개? 14개? 15개 정도 되네요. 벌써 이런 큰 잎이 10일 전에 심은 것 같아요. 큰 잎이 15개 정도 된답니다. 저 이제 여기 저희 아버지가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정말로 저희 아버지 밭은 들깨나무는 뭐 다 땅이 우거질 정도인데 저희 같은 밭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쪽은 왜 이러냐고 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들깨 이거는 이쪽 땅은 보시면 오늘 물론 비도 왔습니다. 약간 습이 이렇게 습, 물이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보이시죠? 습한 땅에는 항상 물이 촉촉한 땅에는 들깨가 잘 안 된단다. 그렇게 똑같이 심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똑같은 날 심었는데 똑같은 큰 머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막 커요. 급성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심은 그대로에 있어요. 물을 필요한다는 거. 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몰라셨을 거예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65년 농사의 비법이시랍니다. 자, 이 밭은 저희 밭이 아니에요. 옆집 할머니 밭이세요. 근데 이렇게 가깝게 심었어요. 가깝게 심었고 저희 아버지보다 10일 먼저 심으셨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안 크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습한 땅을 싫어한단다 그 땅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여기 밭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안 크고 있단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수확 많이 하는 법 알려주신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야생화 꽃님들 감사합니다.